감성. 이제 내비를 안 봐도 되는 동네에 왔습니다. 아, 비포장. 우와. 우와. 우와, 파였다, 파였어. 5시쯤 나름. 엄마 안녕. 엄마 자리 뜯다. 엄마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. 엄마 지금도 너무 이뻐. 아빠가 야 한 번도 안 비벼가. 어머야. 지우가 있으니까 어때? 다른 메뉴 시켰어? 매워가지고. 이모. 이모. 엄마 일로 와. 불청객이 있어. 엄마. 왜? 이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? 왜 짜증났어? 또 하래. 그냥 약간 헐렁한데? 헐렁해. 내가 너? 좋대. 지우 팔이 이상한데? 지우 팔을 어떻게 해야 돼? 나 빼는 거? 한쪽은 나왔는데 지우? 에? 나 편해? 어, 나 편해. 어, 나가자, 나가자. 지우 모자 써야 돼? 이게 좋아? 잘 세워놨지, 너? 안 빼줘. 기다리는 거 봐, 뿌리고. 어머, 발 뿌리고 있지, 지우야. 지우야. 미리 육아 체험하는 거야? 기분 좋아? 아니 약간 짜증이야. 졸린가? 졸리면 자면 되는데. 자. 왜 화가 났어? 가자고! 가자! 아니 지우 울잖아 지금. 엄마야! 오, 그렇지! 이렇게 가네. 깜짝이야. 옳지! 잘하네. 아니 그때 좀 봐주면 내가 일을 하고 좀 하네. 그걸 빨고 있어, 그 와중에? 어? 구구. 뚜루루루루. 구구. 까꾸.
진짜 날씨 너무 좋다. 좀 많이 네.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. 뭐 이렇게 약간 지루하지 않게 등산하는 느낌도 주고. 마지막으로 볼게. 저로 가보자. 힙하다 무슨. 어머야, 야무야, 나 너 있는 줄 몰랐잖아. 여기 다른 게 있어. 오, 여기는 뷰 좋네. 응. 참. 우리 이 아래로 지나갔었어. 기억나? 부스. 어. 개뿔. 여기로. 여기는. 진짜 소금빵처럼 넣는데? 깔고서 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? 야채도 많이 드셨어. 나름다? 얘 묻었어. 오, 맛있어. 와, 맛있네. 너무 시원해. 이제 하나씩 넣어. 네. 사랑. 왜냐면 뭘 해도 난 재밌는데?
느끼지 않나? 내가? 매워 개.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초행길이라 진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약간 긴장되고 초행길이라. 300m 드디어 도착. 와, 이 거리에서 TV 보니까 TV 얼마 작아. 작다니까. 여기가 멀다. 지우 좋겠다. 그래도 언니가 편하겠네. 마음대로 막 여기 돌아다녀도. 탈출 할 나위도 지금 넘어올 순 없으니까. 아니, 여기 내가 같이 있어야 돼. 아. 여튼, 드레스룸. 뭐 힘들걸? 낫겠다. 너무 커뮤니티도 잘 돼있고. 왜 씻어주냐고? 오빠 아가잖아. 다른 게 먹어볼게. 아가 입맛이잖아. 없지. 너무 매워? 어? 어묵, 긴 어묵. 라쿤. 겁나 맛있네. 잠깐 먹어봐. 단무지 추가할 거야. 이거 먼저 해야 돼. 단무지로. 맛있겠지? 맛있다. 이 집 잘하네. 조금 짜. 왜? 오늘아 근데? 우리 둘째 주인가? 셋째 주인가? 피자가 애매하게 돼. 오빠 여기는 그 피자 치즈 우리가 산 거 있잖아. 그거 넣는 게 낫겠네. 우유를 좀 넣어요? 아니면 뜨거운 물 좀 넣고? 라떼를 먹어. 라떼 한 잔 마셔서 매운 거 좀 주고. 맛있다. 누구세요? 이모예요. 띠우. 띠우 잘 잤어요. 오, 그랬죠? 가자 가자. 띠우 가자. 이모한테 가자. 잘 잤어요 우리 애기. 안아줄게. 일로 와. 안녕하시랍니까? 귀여운데다가 밥 먹... 에? 이모인데? 엄마! 지우, 엄마!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? 지우가 당근이라. 왜 이렇게 많아? 야. 엄마하고 여야 가자, 지우야. 여야 나가자. 쭉! 하고 돌려. 얼굴 잡아.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지우? 되게 많은데. 하얘 잘 불린다. 당근. 오. 진짜 크다 사이즈가. 꺼내야겠지. 여기가 팬 같은 거고, 여기가 그릇들. 괜찮네.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. 어떻게 배치하는 거 여기 같은데? 그냥 일자. 아, 헐키. 헐키. 이거 안 돼. 근데 비닐을 벗기지 말래. 어떻게 만들러? 가위로 이렇게 그냥 자르는 거네. 그 정도 양 많은 거야. 이게 쾌속인가 보다. 어떡해. 언니, 양말 신겨요. 우와. 헤헤헤. 오잉? 형, 이게 맞나? 쟤미. 지우야, 이게 맞아? 진짜. 왜 집어 던져야! 야, 가만히 좀 있어봐. 가만히 좀 있어봐, 아가씨. 아우. 입에 넣기 바빠요.
그 하이는 부셔. 하이는 부셔. 너 너무 거만하게 누워 있는 거 아니니? 어. 이렇게 해고 건조 시켜 놓으래. 그렇지.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켜놓으려고. 우와. 반짝반짝한데? 이거. 되긴 한 건가? 우리 제일 들어왔던 게 뭐지? 와, 진짜 깨끗하다. 아, 이거. 이런 게 진짜 들어왔어, 우리. 와. 다 됐네. 신기하다. 야, 대박. 아, 사야겠다, 식세계. 오, 깨끗하네. 신기하다. 두 시간을 닦으니. 오빠, 그릇 반짝반짝한 거 봐. 뉴욕은 고원세. 남자의 다소 이상하다. 이들은 모두 해가 중천에 떠있음에도 땅을 잡고 젖을 때 시각을 잃은 만큼 다른 오감들이 극도로 발달했었습니다. 그렇게 순식간에 페스트리트 얼마나 하나 먹을래 나중에? 하는 거야. 이어서 100m와 직진 방향 공감 과철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그럴 리가 없는데요. 아. 있잖아 막 90년대 뭐 이런 거 파일 열는 거 있지 않아? 열려나? 뮤직 1k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오, 야외가 어딜까? 있죠. 다 나가고 있어? 다 나갔어? 옮겨서 그래. 야, 여기 모브 진짜 그치 뒤에 봐. 미쳤나 봐. 일부러 여기 앉아. 먹고 가도 되겠다. 아, 부스야? 안 됐다. 나 한 거 안 하고. 그럼 그러면 한번 내가 챙겨줄게. 고기로 짜나자. 있잖아, 이거 구매랑 어떻게 했어, 봐. 아, 내가 할게. 야, 좀 천천히 구우면 안 돼? 여기까지만 굽자. 사람이 냄새. 봐봐, 나 보여줘. 나 보여줘. 아, 다시 한 번. 너무 오래 걸려서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빠르게 빼야 돼? 그럼 같이 해, 같이 해. 시작. 됐을 때. 어, 연미야, 나 잘 찍었어. 얘, 얘가 잘 찍었어. 형. 삼겹살 맞아? 이거 목살이지? 목살이야. 너무 맛있어. 야, 너 양파 니꺼 저구야. 야, 여기다 태그해? 어. 이 정도면 여기 왜 이렇게 설명하는데? 나는? 꼬리 워낙 크니까. 그리고 더 많은 여유로웠지 않아? 얘 더 많아. 근데 얘 와본 적이 없대. 여기를? 근데 너 머리 왜 그래? 나 오늘 폭탄 맞았어? 급하게 일어나. 내가 알았어. 머릿속 왜 이렇게 많아? 간우는 애 아빠가 봐야지. 아, 네. 원생이라고. 됐다, 갔다. 하나, 둘, 셋. 됐어, 성공이야. 비행 갑니다. 비행 가면 언제 갔다, 언제 와? 근데 비행은 거의 가 있는 것 같아. 없어. 오케이. 그래서 혼자 많이 해요. 많이. 주말이 피크니까. 어, 맞아. 아니, 니가 비행기를 따라가거나. 자주 가지만, 비행을. 더 자주 가고 싶은데. 응. 스케줄이 안 나와. 주말에 보내? 갔다 오면? 안 보내.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. 나, 오빠가 오늘도 내가 또 준비하니까. 그러니까 또 나가래? 집에 있고 싶지. 아니, 대단하다, 진짜. 4일 연속으로 나갔거든. 오빠 없을 때. 대단하다. 계속 약속 써봐가지고.
와 여기 생각보다 돼지돼지 한산하다. 돼지돼지도 있는데 어. 굳이 돼지돼지 시킬까? 맛있다. 민아 그래 때도 은민이 집에 있었어. 어 맞아 그래. 여기 있을 때도 은민이 집에 나를 짜증나는 거야. 새해인데 문제 있어서 야 너 할 것을 우리 얘네 집에서 1박 3일 2박 3일 10박 30일 그치. 그 중간에 1박이면 또 3시 같이 어 3시 같이 하고 어, 어. 난 중간에 가고 그러지 와 다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은 게 살이 없네. 언니 아역 따로 한 거지? 그래도 언니? 아니야. 언니 근데 살부터 어떻게 뺐어? 육아를 해보세요. 육아하면 맨날 육아잖아. 몸을 출산을 하고 나서가 오히려 망가지는 시기라기보다는 다시 몸이 리셋할 수 있는 기간이야. 그러니까 그게 그때 골든타임도 있어. 그것때 운동을 해줘야 돼. 운동 많이 했을 때? 그때 비중이 안 빠졌었거든. 3개월 뒤까지도 안 빠져. 3개월 뒤부터 내가 이제 몸이 마디마디가 조금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때 이용을 해서 운동을 했거든. 좀 쉬어야 돼. 안 그러면 두피가 먹는 것도 그거라고? 응응응. 서럽다. 평생 먹는 것도 그래야 된다. 맵다. 냉면 먹을래? 응. 뭘로 먹을래? 물래. 아, 얘 집이 키워놓으면 좋겠다.